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제 위기감까지 사실 들만한데 오늘 코스피는 현재 구간에서 8% 넘게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현재 투매한 물량들을 개인이 전부 다 받아가고 있다는 건데요. 개인이 현재 구간에서 1조 6천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고 코스닥이 지수가 11% 넘게 현재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700선 깨졌고 현재 구간에서 690선 깨졌습니다. 11.5% 넘게 하락하면서 689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 이렇게 폭락이 나온 가장 첫 번째 이유를 좀 보자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일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경기 침체가 오면은 뭐 아시아권은 물론이고 전 세계 경제에 대해서 뭔가 좀 일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증시가 그것을 그대로 충격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낙폭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을 오늘 좀 잘 분석해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나 경제 지표가 이제 이번 주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어떤 경제 지표가 나오고 어떤 기업들이 또 실적을 발표를 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 잘 좀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데일리 디지털 콘텐츠부의 피용익 에디터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시장에서는 좀 중요한 경제 지표들 어떤 것들 현재 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네, 일단 이번 주에는 미국의 경기 상황을 주목해야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증시가 강세를 보였지 않습니까? 악재가 호재로 해석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상당히 길게 이어졌는데요. 그런데 이제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제조업 PMI랑 고용보고서가 계기가 됐는데요. 경제지표가 적당히 안 좋게 나와야지 그런 기대감이 살아나는데 이게 선을 넘어버린 거죠.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도 소용이 없을 정도로 이미 경기가 나빠졌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주 후반부터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했는데요. 물론 경제지표 몇 개만으로 경기 침체를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좀 전망이나 분석이 엇갈리고 있고요. 결국 앞으로 발표되는 경제지표가 어떻게 나오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이번 주에는 미국의 서비스업 업황을 가늠할 수 있는 경제지표도 있고요. 소비자 신용, 실업지표 등이 공개됩니다. 잘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이어지는데요. 연준이 금리 인하 시기를 놓쳤다. 이런 실기론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연준 인사들이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해서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연준이 9월에 금리를 인하하는 건 이미 시장에서 기정사실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25BP가 아니라 빅컷, 그러니까 50BP를 한 번에 인하할 수 있겠다. 이런 관측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연준 관계자들이 어떤 힌트를 줄지 주목해서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도 이어집니다.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시기지만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오고 가이던스도 잘 제시가 되면은 분위기가 다소 반전될 수 있거든요. 미국의 산업 경기 지표로 불리는 중장비 업체 캐터필러를 비롯해서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니까 이거 역시 주목해서 봐야겠습니다. 네,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bad is good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안 나올수록 하반기에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할 수 있겠지라는 기대감이 강력하게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가까워지다 보니 경제 지표가 급격하게 좀 떨어지거나 위축 국면이 들어오는 이러한 지표들이 좀 확인이 되면은 시장에서 현재 좀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밤에 나오는 지표들부터 먼저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까? 네, 오늘 밤 미국에서는 공급관리자협회 ISM이 내놓는 7월 비제조업 PMI가 발표됩니다. 비제조업이라는 건 서비스업이라는 얘기인데요. PMI는 경기 선행 지표라서 시장 참가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경기 침체 우려를 촉발한 것도 제조업 PMI가 갑자기 뚝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잠시 지난주 데이터를 보면 7월 제조업 PMI가 46.8로 집계됐습니다. 50을 웃돌면 경기 확장을 의미하고 그걸 밑돌면은 추측을 의미하는 거죠. 월가 컨센서스가 48.8이었는데 이것도 하회했습니다. 특히 ISM 제조업 PMI의 하위 지수인 고용 지수가 43.4로 전월 대비 5.9포인트 급감하면서 시장의 공포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비제조업 PMI는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의 연설도 있습니다.
데일리 총재는 금리 인하에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었거든요. 얼마 전에도 최근 인플레이션 지표가 개선됐지만 아직 물가 안정에 도달하지 못했다면서 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 조치를 하는 게 좋지 않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연준이 7월에 금리 인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미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9월 금리 인하를 강하게 시사한 적이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데일리 총재가 어떤 입장 변화가 있을지 주목해서 들어봐야겠습니다. 타이슨 푸드의 실적 발표도 체크해야 하는데요. 미국 최대 육가공업체이고 미국 내 판매 비중이 95%에 달하기 때문에 미국 소비의 움직임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오늘 밤부터 이제 중요한 경제 지표들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서비스업 PMI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지난주에 발표된 제조업 PMI 지표가 50보다 밑으로 나왔습니다. 보니까는 지난주에 나온 제조 PMI가 46.8로 집계가 됐는데 말씀처럼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은 48대였습니다. 위축되는 건 알았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경기가 좀 위축되어 있네 라는 이러한 게 좀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된다면은 다시 한번 간밤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 지표 발표들 이어지고요. 그렇다면 화요일에는 어떠한 지표들 발표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요일에는 미국 상무부가 6월 무역 수지를 발표합니다. 적자 폭이 얼마나 커졌는지가 중요한데요. 앞서 5월에는 751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면서 19개월 만에 최대 규모로 커졌습니다. 사실 화요일에는 경제 지표보다도 실적 발표가 주목이 됩니다.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슈마컴이라고 부르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장 마감 후 발표되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수요일 아침, 이른 아침쯤이 될 것 같은데요. 슈마컴은 AI 서버와 데이터 센터 구축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여서 어떤 실적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AI 관련주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예상치는 나쁘지 않습니다. 매출과 순이익 모두 개선됐을 것으로 월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기대감이 커진 상태에서 어닝 미스가 나오면 이게 상당한 악재가 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이 밖에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 차량 공유업체 우버, 중장비업체 캐터필러, 패스트푸드 업체 얀브랜즈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 중에서 캐터필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산업용 기계와 건설용 중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여서 미국 경기의 바로메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1분기 실적은 잘 나왔거든요, 예전에. 그런데 그때 말하기를 2분기 매출은 역성장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실제 성적표는 어떤 모습일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화요일에 또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월요일에는 오늘 밤에는 이제 서비스업 PMI 지표가 발표가 되고 이어서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월요일에는 타이슨 푸드와 같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하고 또 이제 화요일이 되면은 아무래도 또다시 시장에서 약간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이제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엔비디아와 주가가 거의 비슷하게 가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엔비디아가 오르면은 이 기업도 함께 올라가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만약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된다면은 한국 증시의 여파는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을 함께 좀 확인을 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참 대응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면은 이제 월요일 화요일 지나면 수요일에는 어떤 경제 뭐 지표들 발표가 됩니까? 네, 미국에서는 특별한 지표는 없고요. 중국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의 7월 무역 수지가 나옵니다. 앞서 나온 6월 수치를 잠깐 보면요. 무역 흑자가 역대 최대 규모로 늘었습니다. 수출이 전년 대비 8% 넘게 늘어난 반면 수입은 감소하면서 극심한 무역 불균형을 나타냈습니다. 이 같은 불균형은 중국의 과잉 공급이 심화되고 있다는 뜻이어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무역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중국 경제 지표는 중국 경기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하지만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무역 분쟁 같은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 특별한 경제 지표는 없고요. 실적 발표로는 코스트코, 랄프로렌, 월트디즈니 등이 2분기 성적을 내놓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또 중국에서 경제 지표를 발표를 하게 되면은 유가 같은 이런 것들이 또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수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만약에 수요일에 나오는 중국의 경제 지표가 안 좋다면은 원자재 쪽도 좀 흔들릴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좀 마음에 염두를 해두시면서 가시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이제 목요일이 되면 뭐 가장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된다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6월 도매 재고가 나오고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됩니다. 이 중에서 실업수당을 잘 체크해야 되는데요. 네. 지난주에 나온 수치가 예상치를 크게 웃돈 24만 9천 건으로 약 1년 만에 가장 큰 규모로 집계되면서 경기 침체의 우려를 키운 바 있습니다. 그 다음 날 바로 나온 실업률이 경기 침체 우려의 세기를 박았고요. 바로 며칠 전 FOMC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미국 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렇게 자신을 했지만 시장 참가자들은 이런 말을 믿지 않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연준이 금리 인하 시기를 놓쳤다고 지적하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연준이 9월에 금리를 50bp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할 가능성을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JP모건과 시티그룹이 이런 관측을 내놓고 있고요. JP모건은 심지어 연준이 9월 회의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 이전에 긴급 회의를 소집해서 금리를 기습 인하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참가자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금리 인하인데 이렇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또 빅컷, 기습적인 인하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건 시장에 오히려 악재가 될 것 같거든요.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런 점에서 역시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어떤 힌트를 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의 연설이 목요일에 있습니다. 마침 바킨 총재가 지난 주말에 뉴욕타임스랑 인터뷰를 했는데요. 금요일에 6월 미국 비농업 부문 고용이 11만 4천 명 늘어나는 데 그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지 않습니까? 원래는 17만 명대 증가를 예상했었는데 아주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킨 총재는 이 숫자에 대해서 합리적인 숫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상적인 기준금리 인하보다 더 큰 규모의 인하는 통상 경제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느낌과 결부된다면서 지금은 빅컷, 그러니까 50bp 인하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표시했습니다. 이번 목요일에는 어떤 발언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기업 실적으로는 비만 치료제로 유명한 제약회사 일라이 릴리가 2분기 성적을 내놓습니다.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가 우리나라에서도 승인을 받았다고 얼마 전에 뉴스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비만 인구가 늘어나면서 일라이 릴리 그리고 노보 노디스크의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일라이 릴리가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목요일에도 다양한 경제 지표들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 구간에서 코스피의 낙폭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이 사실 두 자릿수의 급락 흐름을 나타냈는데 현재 구간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코스피 보시다시피 무려 10.77% 이상 빠지면서 하루 만에 전장 대비해서요 289포인트 이상 현재 빠지고 있습니다. 238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요 지수만 보더라도 오늘 전체 시장 자체가 뭐 종목들 자체가 10% 이상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 종목 6개로 집계가 되고 있고 현재 코스피 안에서는 929개의 종목들이 현재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1조 4천억 원 넘게 던지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은 더 낙폭이 좀 강한데 13% 이상의 급락 흐름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하락폭이 보시다시피 빠지는 포인트 보시면은 104포인트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전장 대비해서 이렇게 빠지는 거고 오늘 단숨에 700선이 좀 이탈이 되면서 674선까지 빠진 상황입니다. 다만 그래도 현재 코스닥에서 다행인 거는 외국인과 기관에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건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오늘 3,600억 원 가깝게 기관은 1,200억 원 넘게 현재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은 4,900억 원 넘게 현재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또 내일이 되면은 뭐 반대 매매가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코스피와 코스닥의 낙폭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라는 현재 우려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만 이렇게 빠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외 증시도 함께 빠지고 있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현재 구간에서 11.9% 넘게 하락하면서 3만 1000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밤에 열리는 유럽 증시부터 뉴욕 증시까지 흐름을 함께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사실 지금 구간에서는 뭐 어떻게 뭐 지수가 더 빠질지 아닐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지표로 삼을 만한 것들도 없기 때문에 더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나오는 경제 지표들을 잘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떻게 보면 시장을 대응할 만한 가장 현명한 좀 전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금요일 또 어떠한 일정들이 있는지 함께 짚고 갈까요? 예, 일단 오늘 지수를 보니까 굉장히 좀 겁이 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요. 공포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럴 때일수록 경제 일정을 좀 체크하고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금요일에는 중국에서 7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소비자 물가는 6월까지 전년 대비 상승세가 5달 연속 이어졌지만 상승폭이 미미하고 전월 대비로는 오히려 하락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선행지표인 생산자 물가는 6월까지 21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중국 정부가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수요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7월 숫자는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시고요. 미국에서는 특별한 경제 일정은 예정돼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뭐 금요일 저희 경제 지표까지 짚고 왔습니다. 이외에 또 이번 주에 또 볼만한 뭐 이슈들 같은 거 있을까요? 네, 일단 중동 상황이 좀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오늘 또 하락의 이유이기도 하다라는 그렇죠? 현재 해석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이스라엘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엘 하니엘을 이스라엘이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엘 하니엘을 암살하면서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공식 천명했거든요. 공격이 임박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서방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레바논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란의 보복 공격은 당장 오늘 있을 거란 얘기도 있고요. 맞습니다. 아니면 유대교 명절인 티샤 베아브 기간인 8월 12일, 13일 다음 주죠. 이때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언제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거든요. 중동 지역의 긴장은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부추겨서 주식에는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있고 AI 기업들의 실적 우려 같은 재료들이 증시를 짓누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중동 전쟁이 발발하면 증시의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중동 상황도 지켜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이제 기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사실 이렇게 시장이 흔들린 것의 이유를 뭐 정확하게는 저희가 찾아볼 수는 없겠지만은 그 표면적인 이유를 따라서 가다 보면은 지난주에 발표됐던 고용 지표가 결국에는 문제였는데 이번 주에도 역시 다 마찬가지로 뭐 고용 지표들 발표가 되고 미국의 뭐 경기 확장이라든지 위축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 발표가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피용익 에디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